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각 분야별로 1년을 결산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요. 선거에 대한 우리의 관심 역시 돌아봐야 할 항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선거에 대한 개념도 이전보다 다양하게 확장됐는데요. 내년에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선거적 사명을 잘 발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선거에 관한 모든 이야기 선거는 지금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먼저 이 시간 저와 함께하는 두 분입니다. 김혜영 커넥트의 김혜영 선교사님, 그리고 기독신문의 노충원 편집국장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벌써 저희가 12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맘때가 되면 아니 나의 1년이 언제 이렇게 훅 지나갔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네. 나이가 먹을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두 분의 올 한 해는 좀 어떤 속도로 지나갔을까요? 저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시속 50km로 계속. 아, 그게 시속 50km로.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안전띠가 필요한, 아. 순간순간 이렇게 멈추면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제 연말 마지막 방송이니까 네. 올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시고 맞아요. 또 뉴스를 보면 각종 끔찍한 사건, 사고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또 때로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한 분이 있다 하더라도 또 하나님 위로 가운데서 네. 새해에 새 소망 가지고 다시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 이제 두 주 동안 우리 한영구 기자님께서 우리 국장님 대신해서 수고를 해주셨는데 네. 재미있게 잘 진행을 했는데 우리 또 국장님 나와서 이렇게 또 명언을 해주시는 거 보니까 네. 이 자리가 우리 국장님의 자리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올 한 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자, 우리 선교사님은 그러면 시속 몇 킬로로 좀 달려오셨나요? 저도 지금 같은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네. 비슷한 속도로. 네. 네. 저는 이제 올해 이렇게 왜 책 한 권을 끝내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또 하나의 과정을 잘 마무리하게 돼서 고맙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기 일에 바쁜 사람들은 또 시간이 빨리 지나가겠지만 또 어려움과 고통과 힘겨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매우 더디게 느리게 가는 시간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정말 그분들을 더 돌아보고 이렇게 바깥으로 마음을 쓰는 그런 연말이 되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속도 이야기를 이렇게 했지만 속도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 방향을 우리가 제대로 맞게 잘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점검하면서 새해를 준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한 장으로 전하는 선교 이야기부터 만나보죠. 노충원 기자님. 네, 저 사진은 1974년도에 스위스의 그 로잔에서 있었던 네. 로잔 대회입니다. 세계 네. 복음화를 위한 국제 회의 정식 명칭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이것이 이제 1974년도에 150여 개국에 네. 2,700여 명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참석을 해서 네. 대회를 했던 그 복음주의 회복 운동이라고 이제 할 수가 네. 있겠습니다. 복음주의 회복 운동. 네. 사실 또 이 운동하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또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제 저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자료에 의하면은. 원래 이제 1901년도에 에딘버러 선교대회부터 시작을 하는데 네.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한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자 이렇게 이제 그런 비전을 걸었지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 WCC 활동으로 이어지고 하면서 네. 이제 어떤 사회 뭐 구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두되고 그러면서 1950년대를 지나면서 이제 선교사들이 필요 없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식민지 국가들 독립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어서 네. 복음주의권이 위기 의식을 갖게 됐고 그래서 이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좀 주창하셔서 1966년에 베를린에서 대회를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74년에 네. 온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이 모아서 큰 대회를 한번 하자 이렇게 해서 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어떤 선교적 개념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네, 대회인 그렇죠. 거죠? 그 로잔 대회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로잔 선언인데 로잔 언약인데 15개 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5항이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이제 이것을 네. 그 초안을 하셨는데 그 5항의 내용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전도와 네. 사회 정치적인 참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두 부분임을 인정한다. 이렇게 해서 로잔 언약이 그 내놓았던 중요한 두 가지가 첫째는 총체적 복음 전도. 전도가 우선이지만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미전도 종족 선교 전략. 두 가지가 74년도 로잔 대회에서 나왔고 이후에 나오는 이제 그 1989년 2차 로잔이나 2010년 케이프 타운의 3차 로잔 등등은 이것들의 확대판이라고 할 수 있고 로잔 대회 이후에 여러 문서들이 관련된 문서들이 이제 나왔거든요. 네. 어쨌든 이것을 계기로 이제 총체적 복음 전도로 복음주의권이 위기의식을 가지면서 좀 수정하게 된 그런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2024년도에 서울에서 제4차 로잔 대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소위 아시아 아프리카권의 교회들이 많이 약진을 하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니 말씀하신 대로 들어보니까 이 로잔 대회가 또 세계 선교나 또 한국 교회 선교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총체적 복음 전도 사역과 미전도 종교 선교 전략 사역들이 이제 선언되고 나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도 큰 영향을 끼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로잔 대회 한국 위원회가 이제 좀 형성이 되고 나서 또 이 정신을 이어서 지금까지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선교의 사회적 사명을 좀 깨닫고 선교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은데 사실 환경적으로 요즘에 참 제약이 많잖아요. 이 시대에 어떻게 좀 선교적 전략을 세워야 할지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김혜영 선교사님 어떤 사진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아까 사진이 이 로잔 대회 다 같이 모여서 하는 선교 대회였다면 지금 이 사진은 지난 4월에 있었던 예장 유럽 선교 대회 사진인데 가져왔는데 올해를 나타내주는 굉장히 대표적인 요즘은 사진 요즘은 많이 볼 수 있는 장면이죠. 네, 웬만한 회의나 미팅이 지금 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 사진만은 아니라 이제 너무 흔하게 볼 수 있는 우리 장면들이고 또 모든 행사들이 거의 또 비대면으로 작년 올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 삶의 전반적인 그런 일상이 비대면으로 바뀐 2021년을 우리가 보냈다라고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립니다. 참 대비가 되네요. 이전에 본 사진과 너무나 많이 바뀐 것 같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이런 선교대회들이 열리는 걸 보면은 정말 이제 감사할 수밖에 없다. 처음에는 굉장히 좀 힘들고 좌절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선교 사역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정말 이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신 그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또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길을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래서 올해도 또 새해에도 하나님을 또 신뢰하는 그런 해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어떤 마가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정말 의지할 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만 보지 말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교지 현장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체코로 가보겠습니다. 정부개혁자 얀 후스의 나라 체코에서 1620년 빌라오라 전투를 재현하는 행사에 3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체코 전역에서 당시 빌라호라 전투에 참전했던 군복과 깃발 그리고 다양한 무기들이 총동원되었습니다. 1620년 개신교 용병 2만여 명과 황제의 군대 즉 카톨릭이 합세한 2만 5천 명의 군인들이 프라이 빌라호라 언덕에서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 전투는 결국 개신교의 패배로 보헤미아의 역사를 종식하게 됨과 동시에 체코에서 개신교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유럽 전역에 30년 전쟁으로 확대되는 종교 전쟁이었습니다. 빌라오라 전투의 패배로 개신교 지도자 27명이 프라하 광장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개신교 귀족들이 죄산을 몰수당하고 체코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이 전쟁 이후 체코의 개신교는 쇠퇴의 길을 걸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통해 이 땅에 복음화를 이루어 갔습니다.
저희와 동역하는 리톱네리치제 이투스 교회 전교인 야외 전도 예배에 함께했습니다. 훌륭한 찬양팀과 바벨 목사님의 복음 메시지는 강렬했습니다. 저의 간증설교와 체코어 찬양에 맞춘 김 선교사의 부채춤을 통해 성도들은 물론 공원에 산책 나온 체코인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체코 교회는 워십을 통한 사역이 없다 보니 김 선교사는 체코어 찬양에 맞춰 다양한 워십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현지 교회의 문화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체코 침례교단 청년 컨퍼런스에 체코 전역에서 230여 명의 대학 청년들이 참석했습니다. 체코에 정착한 한국 기업과 문화 그리고 한국 교회와 EMF 체코 선교의 다양한 사역들을 소개하며 기독 청년들에게 얀 후스와 모라비안의 후예들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체코와 유럽 선교에 동참할 것을 도전했습니다. 아울러 국악에 맞추어 김 선교사의 할렐루야 워십과 한복 체험, 딱지치기 등 다양한 행사도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을 많이 알게 되었고 체코 교회와 선교적 소명을 깨닫게 됐다는 여러 청년들의 좋은 피드백도 있었습니다. 네, 선교사님 소식 덕분에 야누스의 나라죠. 체코를 다녀온 기분도 드는데요. 한정훈 선교사님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체코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정훈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선교사님께서 영상에서 이 체코는 개신교 쇠퇴의 길을 걸어왔지만 이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완성해가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참 마음에 남았는데요. 그 남은 자들이 노방전도를 하면서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체코 사람들에게 노방전도는 좀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요? 네, 체코는 무신론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복음화율이 1%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 사실 노방전도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항상 예비된 영혼들을 준비시켜 주셔서 저희가 매주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거부하기도 하고 또 외면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갈 때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또 찾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영상에서 제자훈련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이런 제자훈련의 열매로 선교사 파송도 많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체코에서 개신교 선교사가 파송되는 것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상황이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체코는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극히 드문 사례인데 하나님께서 저희와 지난 5년간 함께 동역했던 데이비 픽사 형제를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회 소속으로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현재는 영국에서 언어와 선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이 전파되기 어려운 이 지역에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코인들도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타무라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선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선교사님 그런가 하면 체코에서 기독교 영어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선교사님에게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과정들이 있었나요? 체코 기독교 영화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성된 건 아니고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체코에는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국도 없기 때문에 영화나 기독교 영상 매체들이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드는 영화 Got the Enemy라는 이 영화를 통해서 체코슬로바키아 공산권 시절에 교회의 핍박이 있었고 또 목회자와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려웠었는데 그 복음 때문에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한 목사님도 계시고 그와 같은 것들을 실화를 바탕으로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는 가운데 영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 EMF에서도 한국교회에서 후원을 받아서
50% 영화 제작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체코 기독교 영화가 완성이 되면 체코 기독 국영 텔레비전과 또 다른 매체를 통해서 방영이 될 것이고요. 한국에도 저희가 보급할 예정입니다. 네, 어떤 영화가 될지 또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사실 선교사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동유럽 국가의 개신교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결국 다른 나라의 교회에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많은 유럽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게 되는데 어떠신가요? 네, 체코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이 기독교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 세대와 또 자녀 세대가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리고 믿음을 지켜나가려는 그러한 노력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가 이 체코와 동유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한국교회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 세계 곳곳에서 보이게 또 보이지 않게 이렇게 애쓰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만으로 큰 도전이 되는데요. 믿음을 지켜나가려는 체코와 또 동유럽 국가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체코의 한정훈 선교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선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분에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한국어 교육을 통해 선교의 지경을 넓히고 있는 곽은경 선교사 또한 그런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내는 물론 영상으로 해외 지체들에게도 한국어 교육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곽은경 선교사를 우리 제작진이 만나고 왔습니다. 사와디카,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방콕에서 한국어 교육 선교를 하고 있는 곽은경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훈련을 마치고 나서 어느 지역으로 갈지 기도하고 있을 때 기도 편지를 하나 우연하게 인터넷에서 보게 됐어요. 그 기도 편지가 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 단체의 기도 편지였는데 특별히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 선교사를 필요로 하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던 중에 만난 기도 편지였기 때문에 그곳에 메일을 썼고 사역 팀장님께서 보시고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씀하셔서 초청해 주셔서 그래서 태국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국 현지에 있는 방콕 한인연합교회에 협력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인연합교회에서 설립한 태국에 있는 타이 코리언 홀리 커뮤니언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한국어 센터를 열어서 사역을 하였어요. 특별히 저희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태국 사회에 있는 그 우수한 청년 인재들을 기독교 인재로 키우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콕 주변에 있는 한국어과가 있는 대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한국어 장학 사업을 실행했고 그 덕분에 매우 우수한 학생들을 많이 만났고 자연스럽게 그 과정 안에서 저희가 복음도 전하는 그러한 교육 선교를 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태국에 가게 됐을 때는 태국에 있는 어학원에서 선교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역이 먼저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이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어를 열심히 가르쳐서 학생들이 한국말은 잘할 수 있지만 그 내용 안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접목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 생명의 말씀을 너무 전하고 싶은데
한국어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시켜도 사실은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 그래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본문 삼아서 성경 이야기에서 문법도 가르치고 새 어휘도 가르치고 그리고 발음 교육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성경 이야기를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임에서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감동받은 태국 학생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 학생들에게 저희가 또 제자 훈련시키고 그 아이들이 대학교에 올라가면서 캠퍼스 성사로 헌신하게 됐어요. 그 한국어로 전도된 태국 학생들이 처음에 10명, 그 다음에 20명 이런 식으로 한국어 예배까지 보게 되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어요. 제가 태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으면서 보니까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접목이 되는 사역이 한국어 사역이었어요. 그들은 한국에 와서 어쨌든 생존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먼저 익혀야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태국에서 외국인을 위해서 한국어 교육을 했던 것, 그리고 그 교육 내용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또 이렇게 만들었던 것, 한국어 예배를 세웠던 것, 이것을 해외 선교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에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에게도 이것이 참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이전에는 해외 선교사님들 대상으로 한국어 교사, 선교사 훈련이라고 하는 내용을 훈련시켰지만 지금은 국내에서도 여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고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국인 성도님이시라면 누구든지 한국어로 외국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선교 한국어 교수법을 훈련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이 한국어 교육을 통해서 세계 선교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는 한국어로만, 한국어 교사 언어로만 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선교의 방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한국어 교육 과정 안에 성경 주제를 어떻게 외국인들에게 잘 전달할지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한국어로서 이미 경력이 있어도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7주 과정으로 훈련을 받으시는데 기본적으로 한국어 교육 과정에 있어서의 전문적인 부분도 어떻게 교실 현장에서 잘 가르칠 수 있는가라는 실제 가르치는 교수법을 훈련받고요. 그 우리가 가르치는 선교 교재 안에는 복음 주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복음 주제를 외국인들이 종교적인 부담감 없이 어떻게 학습적으로 다 잘 수용하고 학습을 따라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교사가 잘 가르쳐야 됩니다. 전도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훈련은 일반 한국어 교수법의 티칭 훈련과 더불어서 복음 전도 훈련을 같이 통합적으로 훈련받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줌으로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줌으로 한국어 공부하는데 어떤 게 도움이 되었어요? 어떤 게 유익해요? 그 온라인 한글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울 때 한국어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한국 선생님과 한국어를 많이 연습할 수 있어서 좋아요. 아, 그렇구나. 앞으로 선생님이 더 열심히 잘 가르칠게요. 그 학생들, 지금 태국 학생, 인도 학생 있는데 태국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혀 우리 기독교와 관계가 없는 우리 그 한글 학교에서 학생을 저희가 모집할 때 사실은 K-POP 팬클럽에다가 저희가 홍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관심사는 정말 K-POP 아이돌에 대한 관심이 너무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한국어를 너무 배우고 싶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일반 뭐 안녕하세요, 뭐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라고 하는 일반 회화도 가르치면서 동시에 또 복음 주제도 같이 가르치는데 그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운다는 그 일념 하에 우리 성경 이야기도 너무 잘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태국 학생들은 사실은 기독교 문화와 관계도 없고 신앙적으로 관계가 굉장히 이렇게 멀리 있는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 사람이랑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를 너무 기뻐하는 거죠. 내가 흙으로 너를 만들겠다. 말하세요. 내가 흙으로 너를 만들겠다.
나는 너에게 영혼을 주고 생명을 주겠다. 나는 너에게 영혼을 주고 생명을 주겠다. 오,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우와, 진짜 잘한다. 사실은 태국 사람들이 정말 불교권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태국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심지어 빨간 글씨로 되어 있지도 않아요. 크리스마스라는 날의 의미를 정말 정말 몰라요. 근데 저희가 이 성교 교재 안에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 다음에 또 우리 선악과 이야기, 뭐 또 돌아온 탕자라든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크리스마스 이야기, 또 구원의 확신 이런 내용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수업을 하면 너무 놀랍게 우리 학생들이, 태국 학생들이 한국말로 너무 또렷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수업 시간에 마음껏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너무 감동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이 그 생명의 그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 책을 발간하게 된 계기는 거의 10년여 가까이 태국 현지에서 교실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복음 전도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 한국 그 성도님들에게 선교 한국어 교수법 훈련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정말 그분들 손안에 쥐어지는 책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선교 현장에서 제가 만들어 왔던 그 교육 과정을 이제 책으로 엮었죠. 그리고 그것을 출판하게 돼서 지금 우리 선교 교수법 훈련을 받는 선생님들은 그 선교 교재 내용을 잘 가르치는 방법을 그 책을 통해서 배우고 계세요. 주님, 정말 많은 그 외국인들이 정말 한국을 향해서 손을 흔들고 우리에게 한국어를 지금 가르쳐달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한국어 선교 훈련을 받은 선생님들이 너무 부족해서 사실은 반을 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떨 때 너무 그게 마음에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문을 두들기고 있는데 조금 더 많은 우리 한국 성도님들이 한국어도 가르치지만 복음도 전하는 이 훈련이 잘 되어서 이렇게 많이 오는 이 외국인들에게 열심히 우리 복음을 좀 전하면 좋겠다. 이런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선교사라고 하는 이 부르심 자체가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면 그걸로 참 족하지 않을까. 만약에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면 그래도 그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거나 지금이나 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전히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면 그걸로 참 족하지 않을까 싶어요. 성교지에 가 있는 한국인 MK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가르친다든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그 한국어로 원어민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건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네요. 그쵸. 네, 맞습니다. 참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걸 또 느끼는 그쵸. 게 이렇게 한류 열풍이 불다 보니까 한국어 교육을 매개로 선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 사실 열린 거나 다름없잖아요. 한국어는 맞아요. 결국 우리에게 모국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수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만 훈련받기 하면 얼마든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거는 복음을 들을 준비되어 있는 자들은 많은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을 또 돌아보게 되는 계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스크랩을 좀 해서 보니까 2019년 말 현재 그 한국어를 그 초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네. 전 세계 39개국에 네. 1699개 학교에 16만 명 정도가 되고 네.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한 나라가 17개국. 오. 그 베트남 같은 경우는 네. 올해 2월부터 네. 한국어가 제1외국어고 그러니까 놀랍게 수요가 있고 앞으로도 더 이제 늘어난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면은 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선교의 길을 열어주실지 모르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예전에는 이제 선교 나가면 국내하고는 이렇게 막 단절되고 소식도 막 1년에 한두 번 전할까 네. 말까 하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이제는 이런 온라인이나 소통, 다양한 기기를 통한 연결이 선교사님에게도 큰 힘이 되고 있고 또 선교지에선 이제 그때그때마다 일어나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바로바로 네. 바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점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국장님께서도 잠깐 이렇게 MK들을 언급하셨지만 사실 저희가 MK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특히 어학적인 측면에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장점이 그렇죠.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한국어는 우리나라 사람이면 모두가 준비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큰 강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도 영어나 이런 거 공부할 때 보면 맞아요. 무슨 팝송 들으면서 공부하기도 하고 또 영어 성경 보면서 공부하기도 하는데 아주 좋은 복음의 매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아주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나라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성경을 읽는 그날까지 성경이 없는 이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오늘은 성경 번역 선교회 김현 대표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성경이 없는 이들이 자신의 언어로 성경을 읽는 그날까지 함께하시는 분들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성경 번역 선교회 언제부터 좀 시작됐고 좀 자세하게 단체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예. 저희 성경번역선교회는 그러니까 언어의 장벽으로는 해서 복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런 민족들이 있으면 안 되겠다. 네. 그런 마음에서 모든 민족들이 자신들이 가장 잘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성경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성경을 번역해서 네. 또 전해주고 또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 네. 부족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또 예수 믿는 그런 제자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꿈꾸면서 그러한 비전으로 사역을 네.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게 사실 기본이잖아요. 성경이 번역되면서 그 나라에 그 땅에 복음이 들어오는 거니까 복음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성경 번역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좀 성경 번역 선교사로 좀 헌신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고 또 전 세계 어디 어떤 곳에 좀 파송이 되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저희 좀 GBT 성경 번역 선교회는 이제 한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한국에서 1985년부터 네. 시작이 되었고요. 저희가 이제 국제적으로는 위클립 성경 번역 연대와 함께 네.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 GBT는 이제 위클립 국제 연대의 한 회원 단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좀 전에 우리 체코에 있는 선교사님 말씀해 주시는 체코는 이제 선교지이지만 동시에 또 체코에서 선교사가 처음으로 파송이 돼서 위클립 선교사로 훈련을 받고 이제 나가려고 한다는 멘트를 들었는데요. 네. 이처럼 이제 뭐 체코를 비롯해서 수많은 세계 가운데 약 120개의 그 단체들이 성경 번역 선교회가 꿈그 비전과 가치를 같이 하고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아, 한국에서는 이제 GBT가 유일하게 네. 그 위클립 국제연대의 회원단체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현재 약 230여 명 정도 저희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네. 사역 국가 수로는 약 25개 국가 주로 아시아 지역 또 태평양 지역 네. 또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또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이제 남미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속해 있는 이제 국제 위클립 국제 연대 전 세계적으로는 약 한 4,500명 이상의 사역자들이 전 세계 다양한 곳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이제 전 세계 지금 성경 번역 선교 현장에서는 약 한 1,500개 이상의 성경 번역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저희 GBT가 또 한국 교회가 참여하고 있는 성경 번역 프로젝트는 약 한 70여 개 정도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GBT 선교사님들은 좀 남다른 소양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글쎄요, 성경 번역하면 굉장히 전문성이 느껴지는 그런 인상을 갖게 되는데요. 네. 사실은 그 성경 번역이라는 것은 이제 특,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특별한 일은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친히 지으신 그런 종족들을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또 그들 종족들이 가장 잘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헌신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저도 사실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경 번역이라는 사역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그 사역을 이제 성경 번역 과정에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제 필요한 언어학 훈련과 번역 훈련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러한 훈련들은 성경 번역 선교사로 이제 허입이 되면 저희 단체에서 안내해주고 제공해주는 그런 훈련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같이 더불어서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특별한 어떤 소명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또 미전도 종교를 향하신 그런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진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지금도 사역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표님 그럼 그렇게 파송을 받은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 여러 곳에서 성경 번역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번역을 완성하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런 번역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예. 그 성경 번역 이제 굉장히 좀 특수한 사역이긴 한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모든 필요한 훈련들을 다 받아서 진행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타문학관에 가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은 이제 그 파송받기 전에 선교지에 도착하기 전에 이제 일반적인 타문학관 훈련을 받고 저희 성경번역선교회 소속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언어학 훈련과 번역 훈련을 같이 병행해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지에 도착을 하면 우선은 그 나라 공용어를 먼저 배우게 되고요. 그렇죠. 이제 본격적인 이제 성경번역 사역의 그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번역할 그 종족이 정해지면 그 종족의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데 먼저 시간을 받게 됩니다. 언어와 문화를 같이. 대부분의 경우는 말은 있지만 문자가 없는 종족이기 때문에 그 말을 먼저 배우고 그 언어가 갖고 있는 문법 체계를 연구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법 체계를 이제 연구해서 문법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한글에도 자음과 모음이 있듯이 모든 언어에도 그런 그 규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언어가 독특하게 갖고 있는 자음과 모음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발견하고 이제 비로소 알파벳을 이제 철자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언어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느껴질지 모르는 문화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문화 언어라는 것은 사실 문화라는 큰 틀 속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성경은 언어로 쓰여졌지만 그 문화적인 그 맥락 속에서 기록되고 또 번역을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 소수 종족의 문화를 잘 연구해서 어느 정도 기본이 되면 이제 비로소 성경 번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것입니다. 준비 작업만 해도 오래 걸리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우리 선교사님께서 저기 물어오신 그 성경 번역의 과정은 아직 설명 못 드렸네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오랜 시간 대개는 이제 선교지에 도착해서 주로 한 4년 정도 첫 텀은 그렇게 준비한 기간을 거치게 되고요. 이제 4년 뒤부터 본격적인 성경 번역을 하게 되는데 성경 번역은 예전에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외국인으로서 들어가서 그 나라 그 종족어를 배워서 직접 번역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형태로 번역이 되는 것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은 그 현지 종족 중에서 교육받고 잘 준비된 그런 분들을 잘 훈련시켜서 현지인들로 인해서 초역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언어학 훈련과 번역 훈련을 받은 선교사들은 그분들이 번역을 잘해갈 수 있도록 이제 번역의 어떤 훈련을 하고 또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번역이 이제 정확하게 잘 되어 듣는지를 옆에서 점검해주고 어드바이스를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번역자가 이제 번역한 것은 이제 초벌 번역, 초역 성경이고요. 그리고 한 사람만 번역하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팀으로 일하게 되는데 서로 번역한 것을 보면서 팀 안에서 그런 서로 체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수정한 작업을 결과물을 가지고 이 번역에 참가하지 않은 소수 종족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읽어주고 잘 이해가 되는지를 점검하게 됩니다. 내부적으로 점검하게 돼요. 그래서 또 수정할 것이 있으면 또 수정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더 점검을 하게 되는데 이제
성경 번역 자문위원 감수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 번역의 그런 전문가들, 성경 원어에 대한 지식과 이런 경험이 많은 분들을 모셔서 네. 이 번역이 제대로 된 번역인지를 최종 감수를 하고 그분들의 이제 오케이가 떨어지면 네. 이제 비로소 출판할 네. 과정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있고요. 이런 네. 모든 과정 속에 이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들은 이제 성경 말씀이니까 성경의 원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잘 번역을 했는지 그런 네. 정확하게 번역됐는지를 보고 또 이 성경을 읽게 되는 그분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에서 자연스럽게 네. 이해가 되는지 그리고 명확하게 의미가 전달이 되는지 그 세 부분을 이제 중요한 그 번역의 원칙들로 삼고 이렇게 사역하고 네.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해 주신 번역의 과정들을 들으면 이게 단기간 네. 내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네. 이 대략적으로 조금 상황이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뭔가 번역을 시작했을 때 청년이었던 사람이 중년이 되고 중년이었던 사람이 장년이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얼마나 보통 좀 횟수로 따지면 걸릴까요? 예, 네, 맞습니다. 성경 번역 성경은 굉장히 그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일이고요. 네. 그래서 선교지의 상황에 따라서 많은 이제 변수가 있지만 그렇죠. 대략 평균 신약 성경 번역을 기준으로 15년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년, 네. 어떤 언어 종족 같은 경우는 이미 교육을 많이 받거나 네. 혹은 이미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있는 그런 언어 종족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이제 이미 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성경 번역 속도 면에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고요. 네. 제가 한때 있었던 인도네시아 파푸아 정글 지역의 한 종족들은 네. 뭐 최고 학력 수준이 초등학교 1학 1년, 2년이 네. 전부이고 평생 정글에서 살던 분들이니까요. 네. 그분들을 훈련시키고 하는 데 굉장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떤 경우는 일평생을 다 헌신을 한 30년 이상 사역을 했는데도 신약 성경을 다 못 마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드러내놓고 자유롭게 사역할 수 없는 그 무슬림권이라든지 네. 공산권 때는 또 사역에 많은 제한들이 있어서 시간이 또 많이 네. 걸리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변수들이 네. 많이 있고요. 그러네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를 얻기가 참 어려운 그런 사역 중에 그렇겠네요. 네,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들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들 함께 할 수 있지만 오랜 기간 함께 맞아요. 좀 사명을 가지고 네. 버틸 수 있는 분들이 함께 하셔야겠다라는 생각도 네. 들고요. 특히나 맞습니다. 문화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곳의 경우에는 성경 번역이 훨씬 더 오래 걸리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네, 이제 궁금한 것이 그렇다면 자국어 성경이 없는 나라들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전 세계 언어가 약 7,300개 정도로 추정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중에 이제 저희 한글 성경처럼 신구약 성경 전서가 다 번역된 언어는 약 700개 정도 언어가 되고 네. 있고요. 확 줄어드네요. 네. 한 10%가 채 안 되는 거죠. 네. 전체 세계 언어에. 그리고 신약 성경과 또 구약 성경 일부를 갖고 있는 언어 공동체는 약 1,500개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성경에 이제 쪽복음이라고 하는데 성경의 단권이라든지 네. 이렇게 일부분만 갖고 있는 언어 종족도 한 1,200 종족.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성경이 한 절도 자기들의 언어로 네. 번역이 되지 않은 그런 언어 공동체는 네. 약 한 1,500개 정도 이상 남아있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정말 말씀 듣고 보니까 대단한 노력과 네. 또 팀 사용이 투자되는 그런 것 같은데요. 이렇게 번역된 그 성경, 자국어로 성경을 갖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채로 남아있는 것, 그 차이는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선교지에서 복음이 없는 곳에 네. 또 제자 공동체,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그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과 일생의 그런 노력을 통해서 많은 또 교회가 믿는 자들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질 수도 있는데 그 교회가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개인적인 어떤 신앙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그 교회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지 네.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가장 구체적인 신뢰가 저희 한국 교회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선교사 최초 우리 개신교 선교사님이셨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라든지 네. 언더우드 선교사님들이
재물포항에 들어오실 때 이미 번역된 성경을 갖고 들어오셨다고 하시잖아요. 이미 만주에서 또 존 노스 선교사님에 의해서 번역된 성경이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우리 초창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엄청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흥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교회에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고 그래서 초창기에 한국 선교로 오셨던 선교사님들의 많은 그 선교 편지 고백 속에 우리가 지금은 선교의 씨앗을 뿌려야 될 텐데 우리는 지금 선교의 열매를 거두고 있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게 됐고 이미 뿌려진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 아마 가장 첫 교회가 제가 기억하는 소래교회라고 기억하는데 그 소래교회가 세워졌던 이유도 선교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음을 들었던 조선인들이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세례도 받고 교회를 시작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는 정말 전 세계 2000년 선교 역사에 찾아볼 수 유례로 찾아볼 수 없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우리말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총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 정반대 그 사례는 북아프리카의 사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성 어거스틴이 주로 활동했던 무대가 사실은 북아프리카 쪽이잖아요. 이집트, 리비아 이쪽, 모로코 이 지역에. 그런데 엄청난 그 기독교가 왕성하게 꽃을 피웠던 그 지역. 한때 그랬지만 그곳에 토착 종족이었던 베르베르 종족 어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대가 지나면서 지금은 모슬림 중에서도 사실 가장 선교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남아있는 데가 여전히 북아프리카 지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GBT 선교사님 중에서 이제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일부 언어로 성경 번역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의 말로 성경 번역이 이루어진다면 비록 소설할지라도 그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가 유지되어 가고 또 그 종족 가운데 또 왕성하게 교회가 다시 일어날 것을 또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이제 내년 계획도 세우고 계실 텐데 어떤 계획 좀 마지막으로 갖고 계신지 그와 함께 또 기도 제목 함께 나눌 제목이 있다면 좀 나눠주시죠. 네. 특별하게 내년 계획이라기보다는요. 저희가 제가 작년 7월부터 대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희 선교단체와 또 한국교회를 생각했을 때 참 저희 GBT 선교회가 지난 35년이 넘도록 참 한국교회에 많은 사랑과 또 지원을 받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교회의 대표라기보다는 한국교회의 위임을 받아서 저희가 이 성경 번역 사역을 통해서 미전도 종족을 섬기고 있다는 생각들을 늘 갖고 있었는데요. 사실 돌이켜보면 이 성경 모든 종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일은 저희 GBT 선교회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책임이고요. 또 저희가 한국교회의 사랑과 지원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바람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종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에 함께 동역자로 불러주신 한국교회와 어떻게 하면 좀 더 긴밀하게 동역하고 협력해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함께하는 선교라는 키워드로 저희 GBT 선교, 저희 선교회 본부의 사역 방향과 그런 자세들을 자리매김해가고 있는데요. 그 함께하는 선교의 가장 큰 핵심은 저희들이 뭔가 하는 어떤 선교 활동으로서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선교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초청받은 자로서의 그런 자긍심으로 보람을 갖고 참여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교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일에 동역자로 불러주신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선교를 이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섬기는 선교지의 교회 그리고 아직 교회가 없다면 그 선교지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민족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 가운데도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찾아가서 낮은 자세로 그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일에 정말 작은 부분이나마 함께 동역하는 그런 저희 GBT가 됐으면 좋겠고 한국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성경을 전하는 일은 모든 교회의 책임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도 좀 그런 책임을 같이 나누면서 정말 함께하는 선교라는 모토를 갖고 이제 계속 나아가시는 것처럼 그 길에 정말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저희도 함께 응원하면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경번역연구회 김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 나라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다 다르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분은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아, 네, 저는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어떤 게 생각이 났냐면 네. 벽돌을 쌓는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벽돌을 쌓는 모습?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벽돌을 쌓고 있구나. 네. 그래서 체코에서도 하나 쌓고 태국에서도 하나 쌓고 또 이렇게 성경 번역해서도 하나 쌓고 네. 우리 성경은 지금 팀도 이렇게 하나 쌓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벽돌을 이렇게 건물이 완성되면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네. 각자의 자리에서 벽돌을 함께 쌓아가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쌓을수록 더 빨리 그렇지. 집을 지을 수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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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국장님 네.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이제 한 해 마지막 방송이니까 네. 이렇게 또 막방까지 네. 같이 네, 무사히 네. 할 수 있게 됐고 코로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또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선교사님들과 또 후원해 주신 여러 교회들 다 그런 열매들이 뭐 반드시 며칠이라고 믿고 네. 새해에도 더욱더 분발하고 정말 우리 항상 하는 멘트처럼 선교가 쉬지 않는 그런 또 새해를 열어가기 네. 위한 다짐을 네. 하는 네. 마지막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명언의 달인이십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할 제목들을 같이 좀 생각하게 되고 그 마음들을 좀 나누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며칠 남지 않았지만 그런 감사의 마음들 좀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과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선교사역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선교사역을 위해서 물질적 지원은 물론 끊임없는 기도도 계속 이어져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선교 현장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